이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같이 와열 비결에 넣는 각 주역 3륜 아자 고래를 알고 또 그 구두를 잘 놓으려면은 두루 변하는 주역과 또 물불 바람의 3륜을 깨쳐야 된다, 깨달아야 된다,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런 그 주역의 세계나 3륜의 세계는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그 소백산 영주에 가가지고 무료 집짓기를 해가지고 그 회원 중에 가난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주는 그런 그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불을 잘 못 떼가지고 소백산에 그 산불이 나버리고 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그 구들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집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만든 아궁입니다. 일반적으로 아궁이라 하면은 불을 지피는 그 연소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사람도 그 입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으로 넘기듯이 구들도 아궁이에서 불이 잘 타고 화열이 잘 발생돼 가지고 고래 속으로 깊이 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두를 잘 놓은 것입니다. 이런 내용도 이 주역의 그 나오는 대성계 64개에 나오는 그 장점을 좀 활용하면은 눈보다 훨씬 적은 한목으로 방을 넓고 또 많이 또 오래 이렇게 따숩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아궁이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아궁이에 불을 많이 지피면은 이 아궁벽, 그러니까 윗입술이 새카맣게 얼음으로 이렇게 시큼게 되는데 이 사진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. 보다시피 나무를 무진장 엮고 또 숯불은 방을 말리기 좀 거북하니까 숯불을 틀어가지고 이 제 아궁이로 이렇게 숯불이 벌겋게 계속 털면서 계속 통나무를 이어가지고 방을 빨리 말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많이 넣더라도 아궁 위에 얼음이 안 묻어야 된다. 일반적으로 구두를 모르는 사람도 이 구두를 잘랐는지 방이 따숩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아궁이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아궁이 봐가지고 아궁이 그 벽에 얼음이 묻었다면은 그 구두는 잘 못 놓은 것입니다. 이와 같이 불을 이렇게 많이 떼고 이 숯불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계속 지피더라도 아궁이 입구 벽에 얼음이 묻지 않아야 구두를 잘 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열린 아랫목을 열어놓고 아궁에서 불을 지피더라도 이 불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냥 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궁 밖으로 내지도 않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방은 아랫목이 타는 것이 아니라 방 중간에 정도로 탑니다. 그래서 아궁에서 타는 이 시름한 방인데 아궁이가 여기 있고 여기가 불이 가장 뜨겁게 간다면은 아궁에서 불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숩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가장 고열이 닿는 부분에서 굴뚝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열기가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가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열린 상태 주역에 보면은 권이천이라고 합니다. 권이천이라는 것은 양겨의 내실화, 그 엄은 냉습의 영역이고 그는 화기나 그 뜨거운 그런 그 기운인데 양기가 가득 찼다 그 소리입니다. 내실화라는 것은 안쪽으로 가득 찼다 그는. 그리고 주역에 또 64대승계의 14번째 소천대유 하늘의 존재라는 것은 열린 이런 그 공간에서 그 소리입니다.
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불이라는 것은 큰 부력을 발생한다. 위로 오르는 그런 부력을 가지며 상승해가지고 높은 하력이 하늘로,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. 그 개가 64대승계 14번째 소천대유라 있는 내용입니다. 이런 열린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불을 붙이면 위로 올라가지만은 그 구들장을 다 덮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고려 속이 곤이지 이 주역의 두 번째가 곤이지 음기 냉기와 습기의 내시로 음기와 냉기가 가득 찬 그런 그 주가 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다. 이런 상태에서는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구두를 잘 못 놓는 것 보면은 아침에 불 때고 점심에 불 때고 저녁에 불 때더라도 아궁벽이 시커멓고 또 그 주로 아랫목만 시커매 타는 것이지 방이 고루 따섭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구두를 놓는데 이 공이지 이 음기의 내실화 구두장을 덮어버리면은 음기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불을 많이 떼는데 불이 잘 안 들어가는데 계속 떼면은 아랫목만 시커멓게 타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 냉습을 깔아앉히고 또 냉습을 헛는 그런 그 양기로 바꾸는 근위지로 바꾸는 그런 그 괴가 또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변화무상한 진리를 실제 생활에 응용하고 또 구두에 응용하려면은 주역과 삼년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와열비결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짜 방이나 아짜 고래를 알려면은 두루 바뀌는 두루 변화가 되는 그런 진리의 세계나 또 물과 불과 바람이 이 우주의 성주계곡을 만들고 또 천지의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런 사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만물의 생로 태어나고 또 자라가지고 늙고 병들고는 그런 변화의 세계인 삼륜의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